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영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자 꾹 눌러서 시청 시작해주시는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으로서는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의 참여자 실시간 방송에 계시는 한 참여자분께서 미국에 오셔서 지난 오랜 동안 사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사실 경제적인 상처, 그럼으로써 그 응어리와 그 내용에 대한 한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정을 솔직하게 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우리 공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의 내용 사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89년 21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와서 친인척에게 사기당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전 재산을 6개월 만에 날리고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야간 대학을 다녔고 그러던 중에 남편의 끝없는 구애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의 가게가 두 개가 있었고 하나가 다른 주로 옮기면서 저와 남편이 그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93년에 남편의 지인이 전화를 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하네요. 남편 지인 중에 한 사람이 5,000불이 필요한데 남편은 가난한 유학생이라 자신의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5,000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 보고 돈을 갚으라는 거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5,000불을 대신 갚아야 하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 입장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갚아줬죠. 그 당시 저는 임신한 몸이었고 속상한 마음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 후 아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일을 했는데 남편과 거의 싸우다시피 하니 베이비시터 줄 돈으로 직원 하나 고용해서 둘이 장사를 하겠다면서 남편이 애랑 집에 있으랍니다. 결혼 전에 1년에 363일에서 364일 일을 하다 보니 집에서 애 키우라는 말이 얼마나 좋던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도 자주 가고 지인들 집이나 일터에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직원들을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학비가 모자르다 하면 빌려주고 떼이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던 유학생 시절을 생각하여 그렇게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줬었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적게는 몇백 불까지 많게는 2천 불까지. 한 번은 교회 성도님이 2.2캐럿짜리 다이아를 센터에 넣고 다이아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알맹이를 금고 안에 넣어놨는데 없어져서 그것도 다시 구매하여 반지를 만들어줬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가져간 듯한데 남편은 그것도 그냥 넘겨서 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답니다. 도매로 만 불이었는데 지금 사려면 4만 불은 줘야 할 것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 지인 중 한 사람이 컴퓨터 사업을 해보라며 자기 회사 이름을 쓰면서 자신을 통해서 메모리와 컴퓨터 부품을 받으라고 해서 컴퓨터 사업도 하게 됐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말하지 않던 로열티를 내라며 3만 5천 불을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바꿔버리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 시작 후 1년 3개월 만에 메모리 값이 급락하여 저희는 손해를 보다가 결국 사업을 접었답니다. 컴퓨터 사업을 접지 않았다면 다른 가게도 문을 닫을 뻔했어요. 결혼 생활 27년 동안 남편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얼마인지.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아는 분이 빌려달라고 해서 6개월간 빌려줬었는데 잘 타다가도 말도 없이 어느 날 차를 가져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앞유리가 금이 쭉 간 거예요. 자신들이 타던 중에 금이 간 건데 그걸 그대로 두고는 며칠 뒤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그동안 차 빌려주면서 보험도 우리가 냈었죠. 남편하고 엄청 싸웠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다가 우리 차 보험카드를 카피해서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신들이 차를 사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6개월간 보험이 없어서 보험비가 비싸다고요. 남편은 그 부탁도 들어줬답니다. 그 차는 다시 가게 직원에게 2년을 넘게 빌려줬어요. 차가 없어서 출퇴근을 못한다는 이유로요. 물론 차 보험도 우리가 냈죠. 그러는 동안 애 학교의 라이드와 남편 출퇴근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남에게 봉사를 하다가
제가 아프니 남편이 자기 때문에 제가 병이 났다면서 정신을 차린 듯해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이용당할 일은 없겠죠? 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사연 구독자 분께서도 사실 89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다 그러면 31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31년 동안 사시게 되면 또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동화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의 만남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별 사람들을 우리가 다 겪곤 하죠. 그게 특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살면서 누구 하나도 내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이 과연 끝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행복하고 당당하게 보이느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 누군가한테 죄를 지은 듯, 누군가와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본다면 남편분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기에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분을 도와주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이 착한 심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한 주변에서 많은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년, 30년 그러다 보면 정과 인맥으로 이어지는 관계보다는 단절과 내가 중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계심이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경험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분께서도 그렇고 지금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싶은 마음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뜻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도 더 많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내 주변을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가져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의 삶, 또 다른 나라에서의 이민자의 삶,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내용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의 중심점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알람 설정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